정말 재밌었습니다. 야, 그럼 너 뭐지? 토비루. 응. 얘기 좀 해줘. 아, 얘기 좀 해줘? 어. 아, 제가 토비루를 만났거든요. 저도 버논님 만났는데. 네. 어, 되게 비슷해. 제가. 버논이랑. 아, 예. 어. 뮤직비디오도 보면 막 느낌 비슷하고. 네. 어, 사실 그냥 다 떠나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이시거든요.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. 네,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일이 이렇게 쉽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건지를 몰랐어요. 네.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, 네. 너무 시간이었죠. 아, 재밌었고요. 굉장히 또 네 그 상당한 영감을 얻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, 네. 굉장히 갔다 왔잖아요. 아니, 그럼요. 네,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 편지 한번. 해 토비. 예. 토비한테 영상 편지. I mean, like, I guess you might watch this later on. Well, thank you for the magical time, you know, you gave me. It was really remarkable. And yes, I really hope to see you in Korea. Like, you know, I'd love you. I'd love to introduce you to all my friends and. You know. 멋있습니다. 토비. 아, 저는 못 봤거든요. See you again. 예. 나는 봤었거든. 아, 너무 좋더라. 아, 몸이 더 좋아. 옷이 또 너무 좋죠. 그, 네. 그러니까 뮤비를 했는데 아예 그냥 오, 네, 셔츠 다 벗고 그냥 복싱하는 거. 아, 그냥 딱 봐도 걔는 몇 살이지? 아, 몸 좋죠. 네. 아, 그, 저희보다 형이에요. 아, 진짜? 저희보다 형이에요. 나보다도 형이야? 형보다 형이에요. 어, 네. 도비 형. 네. 아, 나 너무 친구처럼 해주시길래. 아, 알겠습니다. 미국은 이제 다 그냥 그런 문화니까. 네. 도비. 아, 저는 못 봤거든요. See you again. I'm really